Hi everybody, it's Sophia Essence Englis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우리가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짧은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선후배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선생님. 근데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될 좋은 주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배, 후배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미국 사회는 특히나 더 이렇게 casual society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친해지면 그냥 hi, hi boss, 상사한테도 그냥 hi boss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이런 casual한 사이기 때문에 선배님, 후배님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당연히. 근데 비슷한 표현은 있습니다. 이 선배, 후배 할때 만약에 학교를 같이 갔다, 그래서 동문이다, 우리 학교 선배님이다, 학교 후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요, 그냥 went to school together 이러면 됩니다. 너무 쉽죠? We went to school together. We went to school together. 그런데 특별히 대학교 때 같이 만난 그런 선후배 사이라면 그냥 We went to college together. We went to college toget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학교 같이 다녔어 이 뜻이에요. 대학교여도 그냥 school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We went to school together. We went to college together. 이런 등등의 표현을 써서 같은 학교를 다녔다, 같이 선후배 사이다, 그때 친해졌다 이런 걸 표현할 수는 있지만요, 내 후배예요, 내 선배님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translation 번역되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네, 제가 통번역하면서도 만약에 선배 후배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면요, 아마 저도 그냥 they went to school together, they went to college together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학교 같이 다녀서 선후배가 아니고 직장을 같이 다녔던 그런 선후배 사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선배, 그리고 직장에서 후배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네, we went to school together. 이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냥 we work together. We work together. 이렇게 과거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We worked together 이렇게요. 근데 worked가 t로 끝나니까 이어주는 linking sound, 연음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we work together, we work together. 예, 우리는 전에 같이 일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 직장 선배였다, 직장 후배였다. 이게 충분히 영어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같이 전에 일했었던 그런 직장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면 we work together before. We worked together befo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 혼자서 해보실 거예요. 해보시죠? 네, 잘 해보셨나요? 제가 한 번만 더 발음해 드릴게요. 네, we worked together. We worked together before. We worked together before. 전에 같이 일했었어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닌 선후배 사이라면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네, school이나 college 아무거나 써서 한번 해보시죠. We went to school together. 또는 We went to college together. 이러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해 보세요. 네, 잘 해보셨나요? We went to college together. We went to school together.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말에는 확실하게 있지만 영어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애매한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짧은 강의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길 바라면서요. Thank you so much for clicking. See you next time at Sense English. Bye bye now.